할렐루야. 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공혈을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그 이름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Okay.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죄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고 고백하며 올려드린 모든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삶 속에서 끊어지지 못하는 죄악들을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알면서도 혹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깨져야 할 것들과 무너져야 할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긍휼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싱크가 말씀과 함께하는 싱크 공동체라는 주제로 성경 정독과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을 묵상을 포함한 신앙훈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크가 이 신앙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의 즐거움과 감사를 알고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싱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흥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마음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지혜와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씨앗들이 잘 심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이 되고,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충만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돕게 하십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봄꽃도 활짝 피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꽃 구경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입니다. 오세오경을 정독하신 분은 성독 성경정독 1차 보고서를 작성하신 후 통합수집함에 넣어주세요. 각 가정에서 보내드린 온라인 주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2023년 꿈새 사순절 기간이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가족 기도회는 기존 금요일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4월 12일 7시 30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 싱크 금요 기도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대체되어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다시 봄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부활주일에 성도님들에게 1층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장로님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싱크 신앙훈련 캠페인이 말씀과 함께하는 싱크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포도화를 받는 방법은 주일 예배와 가정 모임, 금요 기도회, 꿈새 참석과 성경 정독 등이 있습니다. 1등을 한 가정에는 큰 상품이 있으니 열심히 포도화를 모아봐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싱크 되세요. 싱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의 헌금들,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을 위해 드린 예물,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질서와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붙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순절 꿈새가 진행되는데요. 금요일에 청년부가 특송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꿈새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특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고요. 연습은 30분 가량 진행되는데요. 오늘 가정 모임은 예배 후 30분 뒤에 진행됩니다. 특송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직후에 꿈새 특송 연습이 이 자리에서 있고요. 가정 모임은 예배 후 30분 뒤에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